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 제도 신청 금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이른바 연금 재테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4만 5,233건으로 5년 새 약 6배 증가했습니다. 금액 역시 같은 기간 9배 증가하며 2조 1,52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건수도 지난해에는 511건으로 5년 만에 신청 건수는 11배, 금액은 13배 이상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한국계 중국인의 추납 신청이 173건 발생하며 9억 원에 달했으며 다음으로는 미국과 캐나다 순으로 외국인 추납 신청이 많았습니다. 1999년 도입된 국민연금 추납은 실직과 폐업, 경력 단절 등의 여러 사유로 과거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 있도록 해서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제도임에도 일부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성실히 납부하는 일반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